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오늘 제가 알리에서 집진기 개팩이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자동 개팩인데요, 이번에 제가 샤프맥스 테이블 소와 오마력 집진기를 구매했습니다. 새로 오마력 집진기를 구매하면서 기대가 아주 큰데요, 거기에 개폐를, 이전에는 100mm 관을 개폐하는 제품을 사용했는데 수동으로 자동으로 개폐되는 개폐기를 구매를 했어요. 내부에 보시면 날개처럼 막혀있는 팬이 있죠. 이 팬이 전원을 넣으면 90도로 꺾어지면서 오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중국 제품이라서 그런지 바깥쪽에 PVC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한데 내부 날개가 좀 약합니다. 보기도 좀 약해 보이는데 열고 닫을 때 완벽하게 개폐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전원 부분에 보면 이 제품이 내수 제품인가 봐요. 중국 내수 제품인지 영어가 아니라 한자로 써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좀 아는 편인데 또 불구하고 중국 한자는 간체자라 잘 읽어지지 않죠. 몇 글자 정도 읽어지는데 영어로 안 되어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전원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냐면 삼상 선이 세 가닥이 있는데 세 단자 중에 가운데 부분이 공통 단자고요. 양쪽에 위쪽으로 두 선을 연결하면 열리고 아래쪽에 두 선을 연결하면 닫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스위치를 한번 구성을 해볼 텐데요. 스위치라는 게 전원을, 이어져 있던 전원을 끊어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개폐기에서 사용될 3P 스위치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가 공통단자잖아요. 공통단자에 220V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한 가닥이 위로 들어갈지 아래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고 개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폐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안에 리미트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리미트라는 게 어떤 동작을 할 때 마무리 동작까지가 가면 전원을 끊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원을 별도로 켜고 끌 필요가 없는 제품이고요. 단지 한쪽 라인의 전원을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전원이 220V 선이 두 가닥이잖아요. 근데 한 가닥이 공통 단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닥을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 연결하면 열리고 아래쪽으로 연결하면 닫히고 열리고 닫힐 때 동작이 마무리되면 전원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일은 단순히 전기의 방향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3P 스위치 양쪽으로 이어줍니다. 나머지 전기 한 선을 이쪽에 있는 거예요. 가운데 공통 단자에. 이 스위치에도 공통 단자가 있죠. 그래서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보통 반대 방향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쪽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아래쪽으로 스위치를 내리면 반대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했을 때 위쪽이 연결된다면 위쪽으로 전원이 공급될 거고 반대로 바꾸면 아래쪽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구성한 회로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사용을 하면 열려있거나 닫혀있거나 전원은 끊어지게 되고 리미트 스위치를 사용해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배선을 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회로를 준비했습니다. 220V 전원선이고요. 이 전원선의 한 가닥이 일단 가운데 집진 개폐기의 공통 단자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쪽에 나머지 한 선과 연결이 되면 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머지 선이 위쪽에 연결되면 개폐기가 열리게 되고 아래쪽으로 연결이 되면 개폐기가 닫히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3P 스위치를 준비했습니다. 3P 스위치의 공통 단자에 이쪽으로 들어갈, 양쪽으로 들어갈 나머지 전원 한 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위아래로 켜고 끄면서 연결하게 될 두 선을 각각 오픈되는 단자와, 이쪽이 위에가 오픈이거든요. 오픈되는 단자에 하나 연결할게요. 자, 연결을 하고 나머지 스위치를 반대쪽으로 켰을 때 또 연결되는 선 하나를 아래쪽에 연결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220V의 전원 중에 한 선이 집진기 개폐기의 공통 단자 가운데 단자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선분이 스위치의 공통 단자로 들어가 있다가 스위치를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위로 들어가서 열리게 되고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위쪽 선이 연결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돼서 닫히게 됩니다. 개폐가 이 스위치로 자동으로 되는 거죠. 원래 3P 스위치에는 기본적으로 가운데 오프 단자가 있습니다. 이게 오프 모드, 꺼진 상태고 온, 반대쪽 온,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사실 이 회로에서는 가운데 오프 스위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열거나 닫거나 동작을 마치게 되면 내부에 들어 리미트 스위치가 저절로 전원을 꺼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방향만 정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 내부의 집진기 개폐를 위해서 안에 움직이는 구동 장치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개폐기가 닫혀있는 상태인데 오픈위치로 스위치를 올려주게 되면 모터가 동작을 하면서 내부에 있는 덮개가 90도로 회전을 하면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상태, 온 상태가 되는 거죠.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열린 상태입니다. 반대로 전원을 넣어주면 내부에 구동장치가 닫히면서 바람을 막아주는, 완전히 이제 집진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막아줄 때 사실은 어느 정도 밀폐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구동하는 부분이 조금 약해요. 좀 약해서 집진기 바람이 굉장히 셀 때 어느 정도 동작을 하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원이 꺼져 있나 켜져 있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오른쪽이 열리는 상태고 닫는 상태인데 열리는 상태 그대로 스위치를 두기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열렸다가 전원이 차단됩니다.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내부에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하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거든요. 그 스위치가 동작을 하면 전원이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어두거나 닫아두거나 스위치를 어느 모드로 놔둬도 전기가 끊어진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누전이라던가 위험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스위치 개폐기를 닫아보면 보시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집진기를 켜거나 끌 때 얘가 너무 빨리 닫히거나 너무 빨리 열리게 되면 그 이물질들이 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천천히 동작을 한다 그러면 집진기가 꺼지면서도 모터가 한꺼번에 못 쓰고 점점 돌아가다가 천천히 쓰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얘가 닫히면서 이물질 부분까지 마지막까지 다 빨아내거나 이물질들을 다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중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게, 제가 중국의 규격은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100파이, 100mm 직경의 관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100mm 관에 전혀 맞지 않고, 저희가 연결 잭을 쓰잖아요. 이런 엘보 형태라던가 이음매를 쓰는데 여기도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어떤 규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가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공을 해서 엘보라던가 이렇게 꼭 끼워지게 만들어야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을 마쳤습니다. 집진기 개폐기를 갈긴 갈았는데 이 부분만 더 갈게 되면 너무 얇아져서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남겨두고 또 엘보관에 내부를 또 내경을 키우기 위해서 갈았어요. 두 군데를 다 갈았더니 이제 이렇게 꼭 껴지게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한 가지 함정이네요. 제가 중국 규격을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거의 뭐 미리 단위 100mm, 150mm 정도면 세계 공통 규격일 것 같거든요. 세계 규격인 100mm 관도 안 맞춘 거 보니까 이 업체가 지금 어떤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내 규격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일단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보에도 내경 가공을 했고 집진기 개폐기에도 가공을 해서 꼭 맞물릴 수 있도록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알리에서 구매한 자동 집진기 개폐 장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동으로 사용하다가 제 샌딩 베이스 제품을 만들면서 에어 실린더로 움직이는 자동 개폐기를 만들긴 했었거든요. 그건 다른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조금 번거로웠어요. 왜냐하면 전기선과 에어 라인까지도 이어져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모터로만 구동하는 제품을 찾다가 이 제품을 구해서 이번에 제가 테이블 소와 오마력 집진기를 설치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부분은 제가 오마력 집진기 배관을 하면서 세팅을 할 때 그 영상에서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움직임은 괜찮고요. 속도도 괜찮고 완벽하게 리미트 스위치 작동하면서 개폐가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열고 닫고가.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